시청자 여러분, 살리타이를 기억하시죠? 처인성에서 김윤 장군이 살리타이를 사살함으로써 몽고군을 철수시킵니다. 그 김윤과 다시 한번 몽고군을 철수시킵니다. 가을은 성입니다. 가을은 짧습니다. 이제 성 두 개만 하면 가을 끝날 것 같아요.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충주산성은 재미난 게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적을 엄호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예 적이 못 붙어 이거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성벽 높이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, 산성치고. 예, 그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그렇지 경사가 너무 급해요, 저쪽까지.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여긴 아예 안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싸울 때는 저기 이렇게 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인데 지금 또 멀리서 볼 때보다 더하네. 그러니까 이 충주산성은 김윤우가 왜 노비문서 태웠는지 알 것 같은 게 정말 모든 전투가 아무리 요새가 좋아도 병사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는 정말 접전하는 데가 다 뻔해요. 다 돌출구예요. 그리고 그게 묘하게 높아가지고 좌우에서 엄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구조가 지금 벌써 세 군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삼각형으로 적을 끌어들여 싸우지. 축성의 원리가 그건데 여긴 희한하게 돌출 부위에 나가 싸워야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두 배, 세 배의 피와 땀과 헌신을 요구를 하네요. 그런데 나라에다 배신당하고 지배층에 배신당했던 노비들에게 울타리 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돌출 지점에 나가서 붙어라 라는 게 이 성의 전투 원리예요. 그러니 그만큼 더 백성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헌신을 구해야 되는 게 충주성 전투였습니다. 이걸 보니까 기록이 안 남아있는 게 너무 정말 안타까운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몇 가지 일화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. 오, 땀 뜨거워진다. 지금 여기서 보면 아, 우리가 저 길로 왔구나. 와, 여기 장난 아닌데. 그 만약에 몽고군이 여기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여기 딱 서면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놈의 땅은 빨리 떠나고 싶다 생각이 들 것 같아. 그 한국전쟁 때 한국에 왔던 아니 한국전쟁 이전에 뭐 널전쟁 때 뭐 청일전쟁 때 한국전쟁 때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늘 하는 말이 이놈은 무슨 고지를 점령하면 저 앞에 또 고지가 있고 저 앞에 또 고지가 있고 여기 보세요. 여기가 높은 것 같은데 저쪽 보면 높은 산 나 지금 저거 신기루 같은데 저걸 어떻게 다 뚫고 가냐고 저걸.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. 근데 이게 저 산은 저 산이고 이 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저희가 지금 캐슬아트 가면서 왔던 성 중에서 제일 가파르다기보다는 살벌한 것 같아. 다리가 떨릴 지경으로. 이 성의 최악 지점은 요런데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은데 최악. 저쪽으로 보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경사가.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산 끝에 봉우리죠. 요 산 줄기 나가는 지점. 여기가 지금 산 따라 이렇게 가요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저렇게 이게 산 꼭대기 이걸 뭐라 산 칼날 능선 지점이에요. 근데 저쪽 보면 더 확실히 보입니다. 저 끝에 보면은 저 산 능선 접히는 부분. 저 아래쪽으로 타고 올라오면 저 지점이 공략 지점이야.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만약 이런 데로 올라오면 거의 80도 경사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 능선 따라오면 45도 경사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병사가 둘밖에 못 오겠지만 요
산 꼭 칼날 능선 따라오면 이쪽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돌조치터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한 30m 높이 되는 수직 절벽 같지만 여기는 지금 7, 8m밖에, 여기 딱 보면 7, 8m? 아니야, 4, 5m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돼요. 물론 기껏해야 두세 명밖에 못 오겠지만은 아무튼 이쪽으로 밀어붙여서 넘으려면 여기밖에 없어요. 일단 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하니까 여기서 화살 쏴가지고요. 이제 방패막 같은 거 들고 올 테니까 올라오는 애들 때려잡아야 되는데 뭐 600m든 800m든 90도 경사든 일단 여기선 5m 싸움이에요. 그게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여기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잘 싸우는 또는 가장 헌신적인 병사들이 여기서 싸웠어야 될 겁니다. 아, 여기 연못지가 있구나. 여기가 충주산성에 있는 연못지입니다. 이게 연못이 이렇게 잘 남아있기가 드문데 물까지 고여있어요. 지금 보니까 깊이가 이 계단에 한 두 개, 3단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한 1m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성에 수성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물입니다. 물이 없으면 전염병도 빨리 돌고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여기 산성이 정말 높고 험하고 그런데 높고 험한 산성일수록 문제가 우물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게 돌아다녀 보니까 물이 있는 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 자체가 저 위쪽이 중앙 제일 정상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중간에 물이 고일 만한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급경사로 떨어지는 이 지점이 아마 비가 오면 밑에 지하수 이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. 성에 이렇게 큰 우물을 만들어 놨다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. 첫째, 이곳 다른 곳에 좋은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지세로 봐도 좀 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여기가 물이 잘 고이는 지점이라는 거죠. 충주산성 그동안 성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급경사인데 이 급경사에서 여기가 이렇게 분지체험처럼 모이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마 이쪽으로 콸콸대고 모인 것 같아요. 그 요 아래 성문을 보면 수구가 있고 다른 데는 수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모여서 절로 빠져나가니까 수구도 여기 집중돼 있어요. 수문도. 그래서 이곳에 물을 이 지형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해서 이제 쓰는 거죠. 아, 충주산성 전투가 벌어 저희가 지금 이거 11월 달에 왔는데 충주산성 전투가 벌어진 게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딱 이맘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여기 수준군이 정말 이거 물 퍼나르는 것만 해도 죽을 고생했을 것 같아요. 저 70도 경사 성벽길을 갖고 물당번 병사들에게 물 주는 물당번도 죽을 고생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제 성이 떨어질 때가 됐을다라고 한 게 결국 체력 딸리고 너무 힘들고 춥고 병사들이 더 이상 정신력이 이게 목마르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면 정신력이 고갈되거든요. 그 상황에서 이제 김인호가 노비문서를 태웠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긴 했지만 정말 극한의 고통 없이는 승리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충주산성 전투고 이 연못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이 승전 이후에 김윤호는 더욱더 대접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. 어디냐면 이미 고려의 반발을 일으켜서 집단으로 몽고군에 넘어갔다. 충주는 노비들이 분노했지만 아직 몽고군한테 항복은 안 했잖아요. 물론 김윤호가 안 왔으면 항복했을지도 모르지만 넘어갔던 동북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. 그래서 김윤호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서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윤호가